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고등학교에서 온 투수 주승빈입니다. 전 학교 운동장에서 보고 있었어요. 야구부실 들어가기는 좀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불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. 지명됐을 때 되게 너무 행복했고 진짜 프로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좋았어요. 부드러운 투구폼이 강점인 것 같아요. 투구 스타일은 맞춰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마운드에서 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많이 배우고 싶고 몸도 더 키우고 싶어요. 부드러운 투구폼이랑 타자 인코스를 잘 던지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 이재현이랑 해보고 싶어요.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팀이어서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볼에서 다른 팀이 됐으니까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저 이영준 선배님 롤모델로 보고 있어요.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착하셔서 저도 보고 배우고 싶어서 롤모델로 했습니다. 프로의 TV로만 오던 선수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되게 새롭고 좋았어요. 형이랑은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면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친해진 동기는 그 박수중 형이랑 송정인이랑 박정훈이랑 서건이랑 다 친해진 것 같아요. 선배 중에는 송선문 선배님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. 송문 선배님이 계속 다가와주셔서 감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해진 것 같아요. 1군 등록이 제일 표고 정기적으로는 다치지 않고 야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182, 85, 285, A형, 전라남도 광주, 1길승의 빛날빛, 이겨서 빛나라, 주뚱, 이런. 전 뚱으로. 친구들이 그렇게. 탁구랑 볼링이랑 테니스 같은 거. 탁구, 파란색. 파란색이 좀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. 소고기, 사과, 초코우유. 노래 들으면서 저 걸그룹 노래 많이 했어요. 오마이걸, 던던댄스, 효정. 꼭 만나뵙고 싶습니다. 다음에 꼭 시골로 한번 와주세요. 조용하고 친해지면 살짝 흥이 많다. 낯가림이 좀 심한 아싸다. ISFP 코골이 반팔 입고 던지는 게 저렇지. 낯가림이랑 코골이 3개일장 하고 싶어요. 저 1개일장 충전기 음식. 1개일장은 제가 평소에 1개를 써가지고 무인도에 가서도 1개로 한번 써보고 싶고 충전기는 휴대폰 해야 되니까 찾아봐야지. 최근에 본 해피니스, 최근에 개봉한 기억의 시간. 아니, 저 노래방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춤추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자신감. 키움히어로즈에서 대표하는 자원투수가 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